아, 영상 시작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큐브리 르츠 구매하신 분들 있죠? 초크를 동봉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초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크는 따로 2차 발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빠짐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 끝. 야매당 고총 프로는 김치 빌리아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내공이 엇각에 있을 때, 기울기가 두 칸 내지 세 칸 엇각에 있을 때 실제로 엎드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배치입니다. 그 배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구독자분에게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위주로 어떻게 하면 이 배치를 높은 확률로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말이 많습니다. 이 붙은 배치를 밀어서 쳐야 된다. 당점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스트로크는 밀어야 된다. 당점도 위로 올려 해야 된다. 끊어서 쳐야 된다. 끌어서 쳐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구장에서 한번 저랑 똑같이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높은 확률로 이 배치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엇각 옆돌리기 배치. 그 중에서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기울기는 두 칸 정도 엇각일 때. 자, 이렇게 놔두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구장에서 실제로 쳐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정해드린 거예요. 자, 이 배치를 놔두고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제가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한번 득점을 하고, 그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점 되면서 포지션까지 완성을 시켰죠. 자,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질문을 주신 분은 이런 배치였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적구가 코너에 완전히 박혀있는 공이 아니고 이런 공이었대요. 그래서 이 공을 설계는 1, 2, 3 해서 직접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우, 이거 일반적인 두께와 당점으로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죠. 그래서 두께도 평소보다 두껍게 잡고 그다음에 당점도 이제 하단으로 끌어서 쳐야겠다. 엇각은 끌어서 치는 게 제맛이지.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긴 들어갔대요. 요런 식으로. 하지만 인사 안 하죠. 왜냐면 깔끔하게 들어갔으니까. 깔끔하게 들어갔으니까 인사는 안 하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자, 이런 배치의 공을 만났을 때는 득점을 실패했을 거잖아요. 영락 없이 실패했겠죠. 짧게 빠졌겠죠. 그래서 이 배치를 질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끌어서 쳐야 된다, 아니다, 밀어서 쳐야 된다, 아니다, 중단으로 쳐야 된다, 뭐 스트로크를 밀어서 쳐야 된다, 끊어서 쳐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쿠션이랑. 그러면 이 1, 2, 3 쿠션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원쿠션 맞고 입사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일적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끌지 않으면 입사각이 이렇게 될 것이, 끌면 입사각을 이렇게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공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저도 일적구를 끌어서 입사각을 만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쳐보자고요. 자, 실제로 끌지 않고서 두께를 절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조준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짧은 각도를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조금 끌어서 입사각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치니까 당연히 입사각이 커지니까 내 공을 길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들에 여러분들이 흔한 말로 젖어 있죠.
그래서 억각은 무조건 끌어서 쳐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자, 일적고가 붙어 있으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일적고 붙어 있으면 여기서 끌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원 쿠션과 투 쿠션 사이에도 끌림이 이어진다. 일적고가 떨어져 있으면 끌리고 나서 끝이에요. 여기까지 끌림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투, 쓰리 쿠션을 먹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적구와 쿠션의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끌림이 계속 살아있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끌림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걸 이해되셨죠? 이게 화면으로 진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울기 두 칸으로 만들어 놓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친 것 같지만 짧게 빠지잖아요. 지금 짧게 빠진 이유가 두께가 두꺼워서 혹은 회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끌리는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단으로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치면 각도를 만들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어지기 위해서는 상단을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각도가 엄청 길어지죠? 반대로 꼬꾸라지기 때문에 엄청 길어집니다, 각도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하단 당점을 쓰겠다는 틀린 말이죠. 이 상단 당점의 단점은 두꺼운 두께를 쳤을 때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휘어지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자, 각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데 비거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배치에서의 정답은 끌어져서 짧아지게 만들지 말고 상단을 줘서 비거리가 짧아지게 만들지 말고 중단에서 중하단 그리고 회전력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 정도 당점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짧아지게끔 꼬꾸라지는 효과도 없겠고 상단으로 꼬꾸라지는 효과도 없겠지만 결대로 각대로 힘을 제대로 쓰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에서 중하단 정도 두께는 반보다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자, 배치를 여러 번 놔두고 치는데 득점을 여러 번 성공해야 알맞는 두께 당점 스트로크가 되겠죠. 중하단 당점에 두께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자, 요렇게 치면은 웬만하면 득점할 수 있다. 안전하게 득점할 수 있죠.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중하단. 요렇게 치면은 빠지기 힘들죠. 자, 재현성이 있어야겠죠. 한 번 더.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의 중하단.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절반 두께보다 두껍게 중하단. 이렇게. 이렇게 치면 빠지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세 칸이 됐어요. 세 칸. 세 칸이 되면 두께를 더 두껍게 쓰는 방법이 있겠죠. 두께를 더 두껍게 쓰면서 거의 정통 두께를 보면서 이렇게 치면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임완섭 선수가 설명했던 것처럼 중하단 당점에 당점을 쓰면서 이제 두께 조절로 배치를 만드는 연습을 하면은 좋습니다. 당점은 똑같이 쓰고 두께를 거의 90에서 95% 보는 거죠. 그리고서 쭉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서 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밀어서 치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일적고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사용하는 당점이 따로 있고 거기서
두께 조절로 승화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촥!